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영준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 벌써 많은 아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네요. 아 우리 아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았네요.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아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로 여러분들을 못 만난 지 거의 1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특별한 날에 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나서 또 응원해주신 분들 앞에 상 받으니까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만큼 가까이서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또 특별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놀랬어요. 저도 이렇게 일단 후보에 올라온 것도 너무 놀라웠고, 후보에 올라왔는데 우리 또 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이리 했네요. 고마워요. 아 정말 행복한 하루네요. 이렇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솔로로 이렇게 무대도 하고 첫 번째 앨범을 냈는데, 솔로로 일단 마태형이라는 그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 큰 책임감과 무게감들을 우리 아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자랑스러운 형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네요. 앞으로 갈 길은 너무너무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이게 사실 무대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너무, 이렇게 큰 무대에서 혼자 상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도 하고, 멤버들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 원래 이렇게 딱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멤버들이 옆에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혼자 그거를 느끼니까 뭔가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냥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안했지만 그 울컥 한 거는 저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지금 멤버들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뭔 줄 알아요? 연습하러. 연습하러 지금 연습실 가고 있고요. 가면 이제 멤버들이 있겠죠. 멤버들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진짜 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다. 무슨 연습하러 가냐고요? 이제 연말이라 연말이어서 굉장히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무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거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라라분들이 축하해주러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밤은 편히 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한번 쉬어볼게요. 일단 연습 끝나고 그거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로에 덕분이죠. 이렇게 제가 1등 할 수 있었던 건 진짜로 진짜 빨리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빨리 만나야죠. 만나서 콘서트도 하고 컴백하면은 이제 음악방송에서도 또 우리 로아분들 목소리도 듣고 그날만을 기다려야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올해는 더욱더 특별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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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만큼 아 TMI요? 사실 지금 저녁은 못 먹었는데 아까는 슬슬 배고팠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마지막까지 무대하고 내려오니까 배고팠던 생각은 싹 사라졌네요. 그게 바로 오늘의 TMI. 오늘이 잠깐만 오늘이 11월 29일 기억할 거야. 기억해야지. 11월 29일은 MJ가 상 받은 날
근데 또 활동은 원래 끝났었는데 오랜만에 또 계세요 무대로 하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계세요 나 지금 바람 보람 보람 택배요.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시죠? 이제 11시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진짜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행복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오늘 힘들었으면 내일은 또 행복하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다들 항상 힘내시고요. 너무 행복한 하루 오 대박 1월 그러네 1월 29일은 첫 아스트로가 상 받은 날이고 11월 29일은 명준이가 첫 상 받은 날. 오 이거 뭐야 오 대박 그렇네 1월 29일 11월 29일 거기 1이 추가된 거네요. 하하 이런 인연이 고마워요. 저 살 안 빠졌어요. 요즘에 좀 많이 먹었는데. 냉장 족발? 이건 뭐지? 냉장고 그건가? 냉채 족발을 오타나신 건가? 냉장 족발? 저도 사랑해요. 우리 로아들도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알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다들 패딩 꼭 입고 댕기시고요. 저는 이제 연습실에 다와갑니다. 이제 곧 멤버들을 만나요. 멤버들한테 가서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좋은 꿈 꾸세요. 저도 좋은 꿈 꿀 거니까 알겠죠? 이제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도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아로아. 또 봐요. 안녕.